안녕하세요. 추세의 낭만통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윈도우즈에서 간체자를 입력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인 간체자 자판 추가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더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간체자 전용 입력기인 SoftGo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사이트를 하나 주시고요. 바이두 사이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SoGo, SOUGOU 영문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치시면 화면 중에 보시면 중앙 하단에 보시면 SoGo 웹사이트 아이콘이 보실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이 화면에 보시면 웹사이트 소코 웹사이트가 보실 거고요. 여기에서 니크 샤차이 오른쪽 가운데 보시면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최신판 현재 7.4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 강의상 미리 다운로드 받으신 것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소코 빙인 7.4 버전 네, 프로그램이 보실 겁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하셔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면 가운데 링크 안주황 즉시 설치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설치가 진행되게 되어 있고요. 이 소코의 장점은 입력하는 단어들의 여러 가지 한자들이 같이 동시에 나와서 본인이 원하는 한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입력에 자유로움을 주고요. 그리고 또한 입력기에 어떤 그 스킨,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쁜 스킨들이 있는데요. 이 스킨들을 본인의 스타일 맞게 본인이 좋아하는 스킨으로 무료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킨에 대한 재미도 나름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설치가 다 되었고요. 여기서 체크들을 해제하시고요. 새로운 소코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을 설명한 페이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으로 소코의 입력기가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고 입력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뭐 추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제 리스트, 뉴스 리스트 페이지 같은 건데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 우선 워드 프로세서를 하나 열도록 하겠습니다. MS 워드를 열어서요. 화면에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판은 한글 영문 자판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중문 영문 자판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꾸는 방법은 왼쪽 키보드의 왼쪽 Shift와 Alt 키를 순차적으로 같이 눌러줍니다. 그러면 중문 영문 자판으로 바뀌었고요. 이 상태에서 친구라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벙요죠. BENG YOU.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보시면 벙요라고 되어 있는 한글 병으로 되어 있는 글자 중에 1번과 2번이 같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 풍요다 라고 한다면 숫자 1번을 선택하시면 바로 풍요나 글자가 화면 바탕에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풍요에서 만약에 두 번째 글자다. 그러면 숫자 키보드의 2를 키보드의 숫자 2를 클릭 누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풍요나 글자가 선택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또
또 다른 선택 방법으로 첫 번째라고 했을 때 스페이스바를 클릭하시거나 엔터키를 치시면 바로 선택이 되고요. 두 번째를 선택하실 때는 윈도우즈의 자판에서 화살표 키가 있죠. 화살표 키의 오른쪽으로 이동한 화살표 키를 움직이시면 다른 글자들을 더 추가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글자에서 스페이스바를 클릭하시면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주문을 입력하는 상태에서 영문을 같이 쓰실 경우가 생기겠죠. 네, 그럴 때는 시프트 키를 클릭하시면 주문이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주문이 입력되고 다시 시프트 키를 클릭하시면 다시 주문이 입력되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선택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으로 만약에 이렇게 지금 현재 자판의 상태는 중문과 영문의 자판의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한글과 영문 자판 입력 상태로 바꾸시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키보드의 왼쪽 시프트 키를 누르시고 다시 알트 키를 순차적으로 같이 눌러주시면 변환이 됩니다. 상태에서 입력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영문은 뭐 기존에 쓰시는 대로 한영 전환키를 누르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됩니다. 다시 이 상태에서 중문 자판으로 바꾸시려면 왼쪽에 있는 시프트 키와 알트 키를 순차적으로 같이 동시에 눌러주시면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예. 그 다음으로 소코의 스킨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글자를 입력하시고 자, 화면에 보시는 대로 소코 입력 창이 메뉴가 나타날 때 아무 곳에나 대고 마우스를 갖다 대고 우측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서브 메뉴가 이렇게 설정 메뉴가 나타나고요. 이 메뉴들 중에 가운데쯤 보시면 更换 피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게 스킨을 바꾸는 메뉴인데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빼보시면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좀더 다양하고 독특한 스킨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스킨들이 많죠. 그래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끔 스킨을 선택하시고요. 이 스킨들은 나중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스킨을 바꾸는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다시 이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번호. 네, 이렇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쁜 스킨들이 독특한 스킨들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배경에 맞게끔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워드에서 입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웹사이트나 여러가지 입력 상태에서 똑같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코 핑인을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좀더 편리하게 관찰자를 입력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